자, 오늘 손윤호 팀장님은 금리 인하 수혜의 4번 타자를 주목하자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 내년에 어쨌든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중에서도 4번 타자를 골라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업종을 주셨을지. 자, 손 팀장님 힌트를 주실까요? 네, 신재생 에너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에너지요. 일단 시황에 대해서는 앵커님도 앞에 서영원 전문가님도 너무 완벽하게 해주셔가지고 시장 이야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네. 본론으로 넘어가면 4번 타자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기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타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FOMC 결과나 어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성장주들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2차 전지 전고체 1번 타자 말씀드렸고요. 제약바이오 2번 타자, 의료 AI 3번 타자 말씀드렸고 신재생 에너지가 4번 타자입니다. 뉴스를 보면은 현재 시각 14일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부의 첨단 제조세 공제 AMPC라고 합니다. 이 AMPC의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 배터리 포함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이 포함되면서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2032년까지 태양광과 해상 풍력이 포함될 건데 이제 30년부터는 이제 이 세 공제 금액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해요.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너무 바닥에 있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마존이 한국에 첫 재생에너지 투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서부 지역에 6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밝혀서 아직 참여 기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내 기업들이 관련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에 조금 그 적시타를 날려준 것은 세아그룹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세아그룹이 1조 5천억 규모, 이제 세아그룹 지주 예하의 비상장 자회사인 세아윈드가 스웨덴 국영전력회사 바텐폴과의 수주를 따내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심 향상을 상당시켰다.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해상풍력이랑 태양광 너나 할 것 없이 올해 상반기에 수주가 엄청났기 때문에 기고 효과를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2분기 확실하게 기저 효과를 내딛고 3분기 안정적 실적을 회복하는 종목들이 많고요.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당한 기간적으로 거치면서 거의 최저점까지 간 상황에서 현재 21선 위에 돌파하면서 우세하는 추세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급 동향이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외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금리 인하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어제 오늘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러 가지 종목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요? 네, 첫 번째로 CS 윈드를 좀 CS 소개를 윈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CS 윈드를 빼놓고 좀 논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풍력 발전 설비 제조 및 강 구조물 제작 설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풍력 발전 관련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해상풍력 타워 1위 기업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은 이제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하나 솔루션이나 뭐 SK 오션 플랜트나 이런 종목들 보면은 솔직히 기구 효과가 조금 보입니다. 하지만 CS 윈드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 연간 실적 기준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견고하게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S 윈드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콜로라도 공장을 방문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 내 플랜트 캐파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종목들의 공장 방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CS 윈드를 방문했다는 사실 알고 계실 거고 CS 윈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방문에 대한 기대감은 실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내년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데 일단 글로벌 풍력 타워 1위 기업답게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분기별 수주 잔고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2분기, 3분기 수주 실적을 보면은 북미나 유럽 시장에 대한 지속 공략을 통해서 최대 수주 잔고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올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84.3%, 네. 영업이익은 75.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CS 윈드 같은 경우 지금 업종포가 99.98인데 12개월 선행포가 20.21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도를 가져갈 수 있다. 그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네. 지금 일봉 차트 5에서 10%간의 변동성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종이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기관 4개월 연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도 순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만약에 CS 윈드를 한 10% 살 거다. 그럼 일단 5%는 담가놓고 나머지 5%는 눌름목에서 채워보신다고 하면 안정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해상풍력에서는 CS 윈드를 말씀드려야 된다고 하면은 태양광에서는 하나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기초 소재, 신재생 에너지, 도시개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태양광에 필요한 셀과 모듈, 그다음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했어서 태양광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하면 사실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없는데 이 부정적인 뉴스가 좀 충분히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은 실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S 윈드를 제외하고는 2분기 살짝 좀 깎이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도 국내외 수주가 당분간 올해 하반기까지는 부진할 것이다 이런 뷰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선반영이 됐는지 오늘 20일선 위에서 슈팅 나오면서 120일선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뉴스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미국 첨단 세액 공제 AMPC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미국의 제품 생산 시설 갖춘 태양광 업체는 그 세액 공제를 가져갈 건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이미 미국에 3조 2천억 원가량을 투자해서 솔라 허브를 짓는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일단 하나솔루션은 오늘 한 15%가량 상승 보여준 다음에 윗꼬리가 보이고 있지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분할 매수 차근차근 진행하면은 한 2주에서 한 달가량 보유하면서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에 풍력과 태양광 하나씩 종목을 소개해 주셨어요. 하나솔루션과 CS윈드 바닥에서 이제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금리 인하의 수혜 주로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저희가 금리 인하 수혜 4번 타자라는 키워드를 윤혜림 대표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윤 대표님은 어떤 종목 좀 이 키워드 보시고 떠올리셨나요? 네, 저도 키워드를 보고 말씀해주신 두 종목을 떠올렸는데 네. 말씀을 미리 해주셔서 저는 그럼 해상풍력에서 이 SK 오션플랜트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수주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SK 오션플랜트도 이제 뭐 국내 수주, 해외 수주가 지금 내년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 대만의 이 라운드 3 물량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내년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크게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종합을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일단 해외 부문에서는 대만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12월에 이 안마도 해상풍력에 대한 수주를 시작으로 이제 신한 우이 해상풍력 그리고 금일 해상풍력 등 이제 국내 해상풍력도 본격적으로 수주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국내 모멘텀, 이 글로벌 모멘텀이 두각되는 시기가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친환경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특히 이제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 하반기에 실적이 조금 부진했었는데 이 일회성 비용과 조금 늦어진 수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증가를 할 거라서 친환경 섹터 보실 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제 앞서 말한 두 종목보다는 조금 힘이 약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같이 보시게 된다면 이제 한 18,500원 정도를 이제 지지를 해주면 당장 위에 있는 241선인 2만 원 선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지 되는지 여부를 보고 들어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